이제 3장 보시면 1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렇다면 유대인은 전혀 나은 게 없다는 얘기냐? 그렇지는 않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그럼 전혀 나은 게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 하면서 2절에 보면은 범사에 많으니 유대인에게 장점이 많다 지금. 근데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즉 유대인에게는 율법이라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맡겨주셨다. 말씀을 맡겨주셨다. 자, 그리고서 그렇지만 20절부터 먼저 가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만 할 뿐이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있으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가 죄인가 뭐가 죄가 아닌가를 알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율법은 아니다.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9절로 올라가시면은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그러니까 율법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특권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또 특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이거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을 뿐이지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똑같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똑같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있고 함께 막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뭐 우리의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바울이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21절을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전이 일어났는데 그리스도가 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는 어떤 의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의가 외부에서 와야 돼요. 밖에서 와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다. 의 그 자체의 신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21절에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 그 도식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죄라고 하잖아요. 죄. 여러분 죄의 반대말, 죄와 정확히 반대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죄의 반대말은 의입니다. 의. 죄의 반대가 의고 의의 반대가 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죄와 의가 정확히 반대인데 사람이 근데 여러분 그게 있어요. 의라는 단어는 디카이오스토네라는 원어가 쓰여 있는데 이게 관계를 뜻하는 단어란 말이죠. 왜 의라는 것이 관계를 뜻하는 단어냐 하면은 이거는 딱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누가 의 그 자체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의 그 자체시고 하나님이 의 그 자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면은 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어느덧 우리가 의로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마음에 하나님 보기를 싫어하면은 의의 반대가 뭐라고 했죠? 죄라고 했잖아요. 죄와 가까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관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면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악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관계밖에 없다. 중독을 깨뜨릴 수 있는 것도 관계밖에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 자연스럽게 죄와 멀어지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의 반대에는 의가 있다라는 그 명확한 도식을 기억하셔야 되고 다음번에 우리가 4장을 보겠지만 아브라함을 예로 들거든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19장 6절을 가져와요. 창세기 말씀을.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저번에 그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고 했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욕심을 자극한다. 예, 그래서 뭘 하지 말라고 하면 막 하고 싶고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 욕심을 자극하게 되고 욕심이 잉태한 채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채 사망을 낳는데 이 반대 패턴이 있다고 했죠. 이 욕심의 반대말은 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한번 제 개인적으로 정의를 내려보자면은 욕심의 반대말은 믿음이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믿으면, 정말 예수님이 목자라는 걸 믿으면 우리가 크게 살면서 뭘 쌓아놓아야 된다는 욕심이 많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이용하양식 주실 거니까.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내가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기 때문에 절대 그냥 놔두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담대함이 생기는데 이 만나 사건 말씀드렸죠. 근데 만나를 이제 하루치를 주니까 내일 안 주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틀치 3일치를 막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바로 어떻게 됐다? 다 썩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좀 훈련시키는 것이 만나를 보지 말고 만나를 내려주는 하나님의 손을 봐라. 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믿으면은 욕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 사실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욕심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욕심의 반대말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저는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믿음은 뭐가 왔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돼요. 아까 죄의 반대가 뭐라고 했어요? 의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의는 사실은 우리가 부활로 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키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죄와 의가 반대고 악과 선이 반대고 예,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보시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게 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는 의를 얻지 못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를 받게 된다라는 것. 예, 그거죠. 그래서 아까 비슷한 구절이 20절이었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고 뭘로 죄를 이깁니까? 오직 의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다. 자,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또 강조합니다.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25절에 보면은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못 본 척 해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즉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를 누가 대신 받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 대신해서 그 죄값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 즉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어렵게 획득한 의예요. 의도 여러분 사실은 획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셨어요. 시험이 다가오셔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으시고 자신이 획득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값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주님께 다가오는 자들에게 그 의를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것이 어려운 말로 위에 전가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들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3장 읽고요. 저희 기도할게요. 제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